열차 첫 번째로 도착을 한 분들, 아 이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주지훈 씨와 함께 아 또 호위무사 우영 역할을 맡은 김상훈 씨도 오늘 정말 너무나도 연기 잘하는 배우분들이 모두 총출동했습니다. 이 킹덤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고요. 자, 팬분들이 지금 예 한꺼번에 지금 많은 배우분들이 등장을 해서 함성이 아주 커졌어요. 이쪽으로 좀 와달라, 여기 좀 봐달라. 예, 아, 차례대로 기다려주시면은 또 우리 배우분들의 모습 한 번에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중계 화면에는 배두나 씨의 모습 예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배두나 씨의 첫 우리 또 배우분들 열심히 팬서비스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짧지 않은 거리거든요. 예, 지금 초반부터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무대 쪽에 기다리고 계신 우리 팬분들은 도대체 배우분들이 내 앞에 언제 오는가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취재진 분들과 인터뷰를 나누고 있는 김상호 씨의 모습도 소개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또 가운데 저희 공식 포토그래퍼 분을 향해서 또 포즈를 취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취재진 분들 향해서 포즈를 취해 주시고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의 김상호 씨 함께해 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무대에서도 주지훈 씨의 모습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왕세자 이창 역할의 주지훈 씨. 아 오늘 주지훈 씨의 모습을 기다린 팬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아 정말 현장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인기, 이렇게 뜨거운 인기를 자랑을 하면서 팬분들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치 팬미팅을 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어요. 예. 자 우리 김은희 작가님 포토타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김은희 작가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또 전석호씨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승용씨에 이어서 전석호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 포즈 취해 주시고요. 자 둘 셋 감사합니다. 자 왼쪽도 한번 포즈를 취해 주시죠. 우리 전석 포즈 좀비들과 함께 멋진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전석 포즈 고맙습니다. 아 류승용 씨가 또 취재진 분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취재진 분들과 또 열심히 인터뷰를 해주시는 모습이고요. 잠시 뒤에 또 포토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 1월 25일 공개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킹덤의 주역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 사각지대에 있었던 우리 팬분들까지 챙겨주고 계시네요. 아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예. 류승용 씨께서 직접 또 셀카를 찍어주고 계십니다. 사실 무대에 앞쪽에 계신 분들은 뭐 각종 아, 이곳에서 보니까 정말 인상적이네요. 아주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잠시 뒤에 또 무대에서 만나 뵙게 될 아홉 분 어떠한 이야기를 전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주지훈 씨 정말 그야말로 대세 오브 대세죠. 예, 뭐 천만 배우로 등극한 거를 옆에 모습을 드러냈네요. 이제 인터뷰를 나누고 그리고 또 포토 타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네, 주지훈 씨가 또 드디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좀비 분들도 정말 말 그대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해 주고 계시네요. 우리 수고해 주고 계신 우리 좀비들에게도 좀 박수를 부탁드려도 좋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덕분에 이렇게 분위기가 참 생생하게 멋있게 사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지훈 씨가 멋진 포즈로 취재진 분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애정보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나눈 우리 주지훈씨. 자, 주지훈씨 사랑해요 연애가 중계 한번 해주세요. 사랑해요 연애가 중계. 예, 사랑해요 연애가 중계. 고맙습니다. 자, 주지훈씨가 우리 좀비들과 또 포즈를 취할게요. 자, 먼저 가운데 쪽을 향해서 예 포즈를 취해보겠습니다. 네, 킹덤의 주인공 주지훈씨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취재진분들을 향해서 포즈를 취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멋진 사진 나올 것 같습니다.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킹덤의 주역들 김혜주씨, 류승룡씨, 주지훈씨, 배두나씨, 김상호씨, 전석호씨, 김성규씨 입장해 주고 계십니다. 아홉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김성훈 감독님부터 오늘 레드카펫 밟은 소감. 자, 조금만 가운데 쪽으로 모여주신가요? 네, 주지훈 씨를 사이로 가운데로 모여주시죠. 자, 먼저 우리 김성훈 감독님부터 오늘 레드카펫을 밟은 소감, 그리고 또 킹덤이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킹덤 연출한 김성훈입니다. 남성 팬들이 많으시네요. 예.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먼 길 찾아와줘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고요. 김은희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은희입니다. 좋은 배우들하고 같이 정말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1월 25일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혜준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개비주 씨 역할 맡은 김혜준입니다. 네, 이런 자리 처음인데 너무 떨리고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류승룡 씨입니다. 예, 킹덤에서 조합주역 맡은 류승룡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끈한 열기로 저희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열기가 우리 킹덤에게도 계속 이어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정말 많은 팬분들이 함께해 주셨죠. 주지훈 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킹덤에서 이창역을 맡은 주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팬분들의 환호성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 미대인가 한대인가. 지금까지 이런 대화는 없으셨다. 예. 아주 센스 넘치게 답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두나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섭이 역할을 맡은 배두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서서 저희 기다려주시고 또 킹덤 기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상호 씨. 반갑습니다. 무용 역할의 김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겨울 추운데 신나게 찍었습니다. 1월 25일 날 오픈한다고 하니까 다들 보시고 즐거운 만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많이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전석호 씨. 예, 안녕하세요. 범팔 역할 맡은 전석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세계가 기다려왔던 넷플릭스 킹덤입니다. 네. 예, 오래 기다리신 만큼, 예, 정말 재밌을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성규 씨.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신 역할의 배우 김성규라고 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운 날씨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워낙 팬서비스를 길게 해주셔서 예정된 시간이 끝이 나버렸어요. 인터뷰를 아쉽지만 못 나눌 것 같고요.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예, 영화 킹덤, 영화라고 하면 안 되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은 네모다. 요거 하나만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뭐 생각나시는 분 몇 분만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킹덤은 네모다. 뭐 킹덤은 무조건 봐야 한다도 좋고요. 킹덤은 내 인생작이야 나도 좋고요. 어, 주지훈 씨? 어, 킹덤은 안 봐야 될 이유가 없다. 아, 야, 절로 박수가 나오네요. 안 봐야 될 이유가 없다. 유승용 씨, 뭐 질 수 없는데요? 킹덤은 킹 오브 킹이다. 아우, 무조건 봐야 된다. 감독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킹덤은 네모다. 킹덤은 봐야 할 이유가 101가지 있다. 아, 101가지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 이유를 한번 찾아가시길 바라겠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미 뭐 그 이유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아, 아쉽지만 이제 9분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우리 배두나 씨 마지막 인사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킹덤 드디어 이제 25일 날 오픈합니다. 넷플릭스에서.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여러분들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시즌2 찍으러 갑니다. 곧 한 열흘 있으면 찍어요. 그래서 열심히 찍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9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마이크를 걷어주시고 마지막으로 포토타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의 주역 9분의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비분들도 무대에 함께하고 있네요. 오늘 포토타임은 2번 진행할게요. 이렇게 한번, 그리고 우리 관객분들과 함께 한번 2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비분들 곳곳에 자리해 주시고요. 자, 먼저 왼쪽, 중앙, 오른쪽 순서로 볼게요.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죠. 왼쪽 11시 방향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킹덤 파이팅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킹덤 파이팅! 이번에는 가운데 쪽에 우리 포토그래퍼 분을 향해서 공식 포토 찍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나 둘 셋 하면 킹덤 파이팅 외칠게요. 하나 둘 셋 킹덤 파이팅! 자, 이번에는 오른쪽을 바라봐 주시죠. 좀비들은 파이팅 안 외쳐주시는 게 그림상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비들은 그냥 좀비 느낌으로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킹덤 파이팅! 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배우분들이 우리 관객분들을 등지고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세 걸음, 네 걸음 정도만 나와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뒤 조심해 주시고요. 자, 배우분들, 감독님, 작가님 모두 관객분들을 등지고 오늘의 마지막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모여주시고요. 우리 관객분들도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플랜카드 위로 들어주시고요. 준비한 플랜카드 모두 위로 들어주시고, 아, 킹덤을 향한 에너지를 마음껏 뽐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킹덤 파이팅 역시 외쳐볼게요. 관객분들도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킹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1월 25일 공개 예정입니다. 파이팅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킹덤의 주역 9분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배우분들과 감독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19년 넷플릭스 최고의 기대작, 오는 1월 25일 금요일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공개될 예정입니다.